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67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오늘 내원하신 주의의는 지금 42번과 43번의 심한 동요도를 주소로 내원하셨고, 이 환자는 이 2번, 3번이 지금 한 2, 3년부터 계속 안 좋아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쓸 때까지 쓰기로 해서 좀 더 승신하고 오늘 이제 환자가 오셔서 그냥 바로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원하셔서 오늘 2, 3번을 뽑고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좀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요 임플란트와 요거는 제가 한 것이고요. 요것도 제가 식립했고 요것도 제가 식립했고요. 요것도 제가 식립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임플란트들 사각형 박스들은 과거에 이제 식립했던 임플란트고요. 한 15년 전부터 심었던 임플란트는 큰 그림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은 어쨌든 2번, 3번을 뽑아내고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사이버메드의 코아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빼내고 한 개를 식립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은 칸틸레버 형태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수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힘을 거의 줄 필요가 없는 손걸이. 여기 지금 거의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뼈가 없어서. 밑에 줄에 있는 거 마지막 한 바늘입니다.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조금 문제가 심미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플랩을 수직 절개를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수평 절개만으로 해서 지금 사이버메드 코아원의 4.0에 11.5mm를 지금 제가 식립을 하였고
나머지는 힐링 캡을 이용해서 텐팅 작용을 해서 여기다 이제 뼈 이식을 해놓고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GBR 환경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안정화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수술이 오히려 심미적인 면에는 바람직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금 여기 사용한 이종골은 최적 유지적인 측면과 바이오 지금 이 오스테오 컨덕티브한 면에서 굉장히 잘 뼈가 생성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큰 무리 없이 제가 이식을 하였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최종 보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